안녕. 예. 인사. 아직 안 깨졌어요. 이렇게. 와우. 자, 10시 방송 예정입니다. 딱 10시 맞췄네. 10시 반인데? 예은이 형 브이앱 하는데 자는 거. 안 깨졌어. 안녕. 나오나요 지금? 나온다. 와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 위아 안녕하세요. 위아입니다. 자, 저희가 방금 콘서트를 마치고 왔죠. 네. 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 마지막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네, 위아이의 첫 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 네, 와! 아. 못 오신 분들이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네, 맞아요. 네. 수평 좀 맞춰줄 수 있을까요? 아, 수평이 안 맞아? 저희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어. 괜찮은데? 근데 이거 통 낮춰서 이렇게 살짝 해주면 돼요? 그게 좀 더 길어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앉아있는데 길 필요는 없어. 아 그래? 저희가 아, 이제 수고했다고.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 콘서트를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또 찾아왔습니다. 네, 인사를 또 드리려고. 그럼 각자 콘서트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준비하거나 준비하는 중이거나. 저는 와, 사실 오늘보다 어제 인트로가 아, 이제 딱 처음에 처음 인트로가 딱 둥 에이야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에이야? 그 나와. 근데 거기서 이제 와 긴장돼가지고 막 했는데 딱 문 열고 나갔는데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루아이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오늘 틀릴 수도 있겠다. 너무 긴장되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안고 싶은 솔직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긴장되는 무대겠어요. 아 진짜 긴장됐고 네. 오늘은 진짜 안 틀리고 잘했습니다. 나도 오늘은 잘했어. 형은요? 저는 좀 웃겼던 게 그 트와일라이트 댄버가 저희가 생겼잖아요. 네네. 관람을 하시던 루아이 분들이 트와일라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실 많이 봐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무대는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댄버니까 이렇게 보셨어요. 그 타이밍에 이게 나온다고? 그 타이밍 댄버 때 그리고 하얀 불 켜지는 거 기억나요? 아 맞아 맞아. 탄탄탈 하얀 불 켜지. 네. 아 하얀 불이 켜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하얀 불 켜져서 들어 못 봤네. 아 그래. 하얀 불 켜져서 그 루아이 분들 다 보여 그때. 그래서 저는 더 와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어제 오늘 딱 느낀 게 바이바이바이 무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 그리고 루아이 분들도 되게 잘 즐겨주시고 바이바이바이 노래 좋아. 네, 오랜만에 하니까 더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어제 오늘 정말 제 계획대로 울지 않아서 너무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네. 거짓말. 저는 뭐가 인상 깊었냐면은 저는 아직도 첫 띠용 시작 처음 시작할 때 영화판인데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 예, 저는 못 잊겠어요. 근데 떨림이랑 멤버들의 기합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전율이었구나. 네. 오케이 오케이. 대현이 형. 저는 오늘 멤버들 올 때가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안 울었는데 우리. 네? 울었어요? 네, 울었어? 형 울었어? 나 안 울었어. 나도 안 울었는데 멤버들이 다 같이 울 뻔한 그게 너무 울었잖아. 왜 그래? 울었는데 안 울었어요? 너 왜 그래? 아무튼 좀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무대 꽃다발 마음에 있던 기쁜 얘기를 끝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영환이 형은요? 저는 딱 기억이 아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 흰색깔 꽃가루 같은 것도 마지막에 엔딩에 저 엔딩 때 되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완전 앵앵클 그때 그 뭐지? 준서가 항상 말하잖아. 뭐 이런 무대에서 뭐 흰색 꽃가루 맞아요. 저 불렀었는데 진짜 진짜 그 꽃가루 떨어지는데 준서가 생각나더라고. 맞아, 얘가 얘기했던 게 그래서 보면서 뭔가 멤버들 이렇게 막 팬 여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즐기고 있고 이렇게 쓱 보는데 되게 좋았어 기분. 맞아요. 진짜 이게 저희가 꽃다발을 하고서 이러고서 이제 우선 딱 하니까 오히려 더 속 시원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니, 나는 뭔가 울고 슬픈 노래 하고 끝났으면은 진짜 그렇게 살짝 MS 가 찝찝했을 것 같아요. 신나게 하고 집에 보내드린 것 같아가지고 약간 네. 기분 묘했던 게 사실 동환이 형 눈물을 거의 못 봤다고 하지만 형들도 사실 눈물 거의 못 봐가지고 그치. 기분 좋았어. 대현이 형이나 요한이가 잘 안 울었어. 왜 이렇게 눈물이 났지 진짜. 요한이 형 때문에. 아니 나 오늘 진짜 멘트 할 때만 해도 눈물이 안 났어. 요한이 행복
행복해서 울었대요. 어, 그냥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한데 그냥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나는 기분 좋을 때 우는 걸 잘 모르거든. 근데 이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뭔가 처음 느꼈지. 가사를 대생인 줄 알면서 이제 맞아요. 우리가 연습해온 그 그치. 과정들이 막 생각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가 인이어를 막 목소리가 들리잖아. 그런 게 미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떨리는 사람도 있고 용화 막 옆에서 용화 파트 다음이 내 파트인데 아무튼 그랬을 텐데 막 하는데 와 내가 하면 너무 떨리는 거야 이게 그 브릿지 파트 완성하면서. 맞아 맞아. 아 그게 안 잡히더라. 근데 그래요. 이게 딱 거의 약간 이익 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맞아요. 3절에 이제 이만큼 애들이 그냥 해야 되는데 막 부르다 이랬어 못 부를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나는 그 그때부터 울컥 했는데 그 16번째 룰 있잖아. 아 맞아. 그 가사가 살짝 멤버들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해가지고. 아 맞아요. 살짝 그때부터 울컥 했어. 그냥 진짜 대현이 형이 그 곡에다가 내가 데뷔 때부터 느꼈던 아 맞다 대현이 형이 쓴 곡이지? 아 진짜 괜히 차곡차곡 써놓은 거라서 그게 더 감동적이었고. 대현이 형 뿌듯해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뭐라는 거랑 진짜 멤버들을 생각해서 루아이를 생각해서도 있지만 멤버들 생각해서 쓴 것도 있어요. 누구의 비중이 높아요? 어떤 거야? 루아이와 야, 아, 누구 생활 잠깐만 루아이 말해도 위아이 말해도 엄청난 공격할 거잖아. 근데 일단 제목부터가 16번째 별인데 그럼 루아이네. 루아이 별 다음 17번째 별 써놨잖아요. 네 맞아요. 어 진짜요? 준비해볼게요 위아이 다음 앨범에 좋아요. 저는 사실 콘서트 준비할 때만 생각날 줄 알았거든요 저희 하면서. 근데 저는 연습생 때 주마등 차라리 이렇게 지나가죠. 어 저는 약간 처음 들어와서 동환이 형 처음 본 순간, 뭐 석화 형 처음 본 순간 이렇게 하나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 멘트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니 왜 제가 왜 그랬냐면 그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가 지금 8년 차예요. 와, 8년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다 온 거야. 네. 제가 딱 1년 정도 있을 때 대현이 형, 아 용화가 먼저 들어왔을 거야. 용화가 들어와서 왜냐면은 과장님이 너 영상을 오디션 영상을 보여줬어. 네. 근데 웬 그 촌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그때 갑자기 빡 생각이 났어. 아. 아까. 그러다가 됐어요? 대현이 형 토실토실한 이제 그 아디다스 모자 쓰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랑 이제 준서 숙소에서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형 하던 거. 요한이 쇼파에 자고 있는 거랑. 아. 석화 막 이렇게 많아서 그 빠리빠리 돼가지고 다른 연습생 분들이랑 이렇게 아무짝에 나는 약간 얼굴 부르기 했다고 뭐,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연습생 분들이랑 있던 거 그게 이제 막 주마등처럼 그게 이제 저희가 멤버들이 대충 1년에 한 명씩 들어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화석으로서 뭔가 터줏대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난 동환이 형이 그 이야기하고 나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동환이 형 그 말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동환이 형이 지금 우는 모습이 아니 그게 왜 그랬냐면 형이 영화를 보니까 형이 딱 잡혔는데 형이 아 얘도 모르게 나랑 눈 마주쳤는데 더 우는 거야. 울고 있다가 울고 있다가 눌떡 마주쳤는데 그래가지고 슬프잖아. 용화 형은 VCR에서도 울고 진짜 다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울었대. 아, 왜냐면 진짜 그게 눈물 버튼이었다니까 진짜로. 와 난 아니 쉽지 않았어. 팬분들이 이제 루알 분들이 콘서트를 와서 위아이의 실물 이러면서 올리신 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아니 강석화 진짜 병아리 닮음? 저는 왜 병아리죠? 석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작아갖고 귀엽다고. 아 실물기 써주시는데 저 보기 되게 좋던 게 맞아요. 어느 느낌이냐면 사진들 보고 레전드라고 생각했던 사진들이 그냥 다 실물이래. 맞아요. 그러니까 못 나와서 사진을 못 담는다는 뜻이. 근데 나도 무슨 느낌인지 알 정도로 후기를 써놓았다. 내가 방송에서 봤던 형들이랑 제 지인들도 오늘 오셨잖아요. 제가 지인분들도 실물 보고 와 이 정도 돼서 연예인 하시는구나 이랬어. 아 진짜. 네, 저한테 그렇게 오, 그래서 진짜. 나는 그랬더니 너 빼고 이거. 친구니까. 친구니까. 어제 친구도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야, 제 모습이었다. 아, 이게 원래 찐친은 그래 원래. 제가 어제 요한이 형한테 형 지인들 너무 잘생기셨는데 이랬더니 갑자기
우리 원래 그렇게 다녔어 이런. 야 언니! 야 너 표정 내 없지? 야 너 서울 최고 F4냐? 야 표정 아, 야 나 뭐 나 놀리더니 나랑 똑같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예시 다녔어. 저 고등학교 2학년 F4 상황인데 이런 거야? 잘생긴 놈들끼리 다닌다 뭐 이런 느낌이야? 서울 최고 41, 2, 3 때 있을 때 솔직히 태권도가 제일 낯섭잖아. 인정해라. 근데 느낀 게 이제 콘서트 하면서 인정한다. 앵콜 할 때 이제 팬분들이 찍어주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저희가 어쨌든 막 프리뷰 같은 게 많은 분들 앞에서 거의 처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봐서 와 멤버들 자랑스럽네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저는 방금 이제 사진 올라온 걸 봤는데 제가 앵콜 티를 입고 슬로건 들고 응원봉 들고 마이크 들고 있는 게 오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 가수구나를 한번 왜 왜서 제가 아닌 것 같다요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되게 나긴 한데 어 약간 내가 가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고 네 댓글에 내가 한 거 아니야 네 크크크크크 아 개웃겨 개웃겨 너 멘트가 너무 귀여우신가 봐 그래요 이거 딜레이 아니죠 네, 아무튼 너무 좋아서 네. 말한 거고 정말 참 꿈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네 루아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어제 못 오신 루아이 분들은 또 다음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정말 즐겁게 앞으로도 많이 공연할 수, 할 자신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할 위아이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그냥 그저 루아이가 있기에 위아이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렇죠 이 여운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와주신 오프라인으로 와주신 루아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또 금방 돌아올게요 여러분 인사드릴까요? 네 진짜 지금까지 둘 셋 위아위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컴백컴